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. 오늘 강의는 지난주 발리 강의에 이어서 빠른 공에 대처하는 면을 사용하는 방법, 빠른 공에 대한 면 사용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빠른 공이 왔을 때 공이 튕긴다, 그죠? 뜬다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오늘의 강의입니다. 본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빠른 공에 대해서 제가 빠른 공에 대한 발리를 몇 개 해보겠습니다. 일단 시범적으로. 자, 세게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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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가 지난주에 이 면의 밀림으로 각도를 만든다고 했었죠. 그죠? 제가 라켓을 이렇게 세우면 이 밀림으로 헤드의 반사각을 키우면서 멀리 보낸다. 그죠? 이걸 이렇게 눕힘으로써 역크로스를 각도를 만든다. 그죠? 근데 우리가 빠른 공에 와서는 이 각도, 이 면이 밀리는 거를 최대한 방지해 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공이 뜨거든요. 자, 특히 낮은 공에 대해서 보시면, 낮은 공에 우리 공이 낮다고 생각해서 낮은 공에 공이 세게 우리 뭐 서브핸드 발리나 발 밑으로 꽂히는 공에서, 낮은 공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느린 공이 올 때처럼 라켓면을 열고 이렇게 센 공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공이 세기 때문에 우리 라켓면을 잡은 상태에서 공이 세면 이 센 공이 라켓을 밀고 들어가죠. 그죠? 강제적으로 공의 힘이 우리의 면을 밀리게 만들죠. 그죠? 그때 낮은 공에서 여러분들이 이 발 밑에 세게 오게 되면 이 면을 여는 게 아니고 덮고 발리를 해주셔야 돼요. 자, 한번 꽂아주세요. 스매싱으로. 그죠? 많이 열지 않으셔도 이 공의 밀림으로서 이렇게 공을 띄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시. 튕겨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, 맞고 라켓면에 맞고 튕겨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라켓면을 많이 열지 않더라도 라켓면을 많이 세우신다고 생각하시고 발리를 대버리면 이, 그죠? 공이, 예, 많이 튕기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. 예. 그죠? 포발리보다 어떤 분들한테는 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요. 백발리가. 근데 왜냐면 이 백발리는 자연스럽게 면이 좀 오픈되는 성향이 많죠. 예, 우리의 이 관절상 덮히는 것보다 면이 열려서 쉬운데, 우리가 백발리에서 빠른 공이 올 때 많이 뜨는 이유가 저절로 열린 상태에서 안 그래도 열리는데 이 면을 우리가 더 열어버린단 말이죠. 이렇게. 그러면 공이 많이 뜨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. 이 라켓 면을 많이 열지 않아도, 그죠? 열지 않아도 공이 튕겨 나가는 힘으로, 그죠? 예, 공을 안 띄울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대부분 이제 낮은 발리 오면 이렇게 면을 너무 확 열어버리니까, 그죠? 조금 더 면을 좀 더 세워주고, 그죠? 나이스. 그죠? 그러면 이 빠른 공에 대해서 저희가 이 속도를 잃지 않고 바로 받아치는 게 가능해지죠. 그죠? 여기서 빠른 공을 힘으로 우리가 이 빠른 공에 대해서 더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면을 세워줌으로써 좀 버텨주는 힘으로, 그죠? 네. 버텨주는 힘으로 빠른 공에서 면을 너무 열게 되면 우리가 이 버티는 힘을 잃어버려. 예. 근데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억지로 이렇게 열어서 공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,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인 수세에 몰리면서도 우리가 이 역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면을 세워줌으로써 이 스피드를 잃지 않는 것도 내가, 그죠? 이 공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. 그죠? 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른 공에도 면을 눕히지 않고 세우신다면 여러분들 게임에서 빠른 공이 와도 주눅들지 않고 역습이 가능한 그런 발리로 거듭나실 겁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